옵니다. 빠르면 네.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3, 4년 안에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매까지 결합을 하면 더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선택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리치고에 새롭게 들어간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고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홈에 가보시면은, 투자 체크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그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뭐 아파트별로, 네,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도별로는 저희가 다 공짜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이제, 안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매우 유의할 데이터가 5개, 유의할 데이터가 6개, 그 다음 보통 7개, 좋은 게 하나, 매우 좋은 게 3개죠.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제가 인간 전문가인 제가 또 여기다 총평을 또 넣을 거예요. 시도 단위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지금 뭐 가격 증감률부터 해서, 그 지역의 부동산의 영향치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좋은 데이터가 나쁜 데이터가 많은지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개별 아파트 단위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이건 일단은 이제 무료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월에 이제 조금 비용을 내셔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우리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저렴한 요금 체계로 이게 나오게 될 거 전혀 부담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다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요거는 이제 현재 그 유료 버전인 이 투자자들을 위한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서울 강남에 한번 서초에 한번 아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초의 아파트를 가볼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포자의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포자의 아파트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도 나오죠? 네. 매매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도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반포자의 같은 경우는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은 2014년 10월 달. 와. 이때가 454로 제일 좋았고, 지금 떨어져서 얼마냐면은 1000이 넘어요. 뭐가 되게 엄청 올랐네요. 네, 너무 비싸죠. 지금 대출 꺼려다가 반포자의 아파트 사는 게 너무 지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비싸죠. 네, 그 다음에 요 빨간 거는 매매고 파란 거는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까지 이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이 원래는 지역까지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리치고가 업데이트 되면서 개별 아파트까지 이거를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리치고의 체크리스트만 딱 특정 아파트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입주 물량이 많은 송도나 대구 이런 곳은 사실은 선택의 범위가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사실 어떤 단지들은 지금 막 반등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단지별로 이렇게 눌러보고 여기는 비싸다, 안 좋아. 근데 옆에 새 거는 되게 그럴 수 괜찮아. 있죠. 맞아요. 그럼 의사 결정을 이쪽이 훨씬 유리한 거다. 네. 와, 그러네요. 단지별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섹터에서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듯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기니까 좀 더 세분화가 안 됐지만 이것들을 계속 세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의사결정과 전세를 할 때 의사결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랑 뭐 거주를 할 때랑 또 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있고 또 오피스텔도 있고 건물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이제 다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시기다. 네, 지금은 기다리십시오. 물론 이제 나는 돈이 많아서 내가 뭐 20% 30% 떨어져도 나는 뭐 내 집에서 사는 행복이니까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5천만 원 1억에도 벌벌 떠시는 분들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를 기다리시고요. 결정적인 기회는 옵니다.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3, 4년 안에는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매까지 결합을 하면
더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만 예,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은 선택 같습니다. 아, 네. 그 대표님께서 네. 리치고 앱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하늘에 다 보여주시면서 네.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네. 또 네. 이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네. 이번에 또 런칭하신 걸로 알았는데 네.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는 세대수 마서 조만간 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원래 세대수가 계속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세대수 증감률이 1%까지 떨어졌어요. 완만해졌다. 아니, 이게 쭉 올라가다가 증가율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럼 한 2.5%에서 1%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세대수마저 감소를 하고 이런 세상이 오게 될 텐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또 하락장이다 보니까 하락장은 또 중개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또 조만간 이제 좋은 시기는 또 오는데, 이런 거에 또 어떤 소비자의 신뢰, 과연 이 중개사가 최근에 이제 전세사기나 역전세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소비자분들이 아니 중개사가 과연 나를 위해서 뭔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위해 중개를 해줄까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뭐 이제는 리치고에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경매까지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매매건 전세건 고객들에게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공인 중개사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라고 네. 하는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이미 거의 한 20분 가까운 분들이 이제 가맹 신청을 또 하셨어요? 전국적으로 해주셨고,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한 이제 이런 중개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대부분의 중개 시장은 동네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서초구 방배동 내가 중개를 해요. 그럼 나는 맨날 방배동만 해요. 내가 전남 여수에서 중개업을 해요. 그럼 계속 전남 여수에서만 하죠. 그렇죠, 보통은.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중에 한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배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그럼 나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지금 대구에서 내가 네. 부동산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내가 방배동에서 내가 중개업 하지만 뭐 충남이나 충북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좋아. 데이터로 확인이 돼. 그럼 내가 내 고객들을 얼마든지 지금 상황이 좋은 부동산 다른 지역을 내가 중개할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파트를 하시는 분은 아파트만 하고, 뭐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센터만 하고, 또 뭐 건물 하시는 건물만 하고, 대부분은 본인의 전문 영역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리치고에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빌라 다스텔, 건물, 토지, 경매까지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무기로 내가 다 굳이 뭐 배워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 활용하는 법만 배우면 내 영역을 훨씬 더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한계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점점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세대수가 감소하는 시기만 하자도 몇 년 뒤부터 이제 올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이런 상승의 폭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부자들은 전부 다 해외 부동산에 거의 제가 만나본 진짜 뭐 상당한 자산가 다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리치고 중개 파트너스의 이제 해외 부동산 중개까지. 글로벌. 그러면 글로벌하게. 그러면 나는 맨날 내 동네에서만 중개를 했는데, 네.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내가 해외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거 다 못하시니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세미나도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중개사분들은 편하게 이제 모시고만 이런 세미나 모시고만 오면 나머지는 다 저희 리치고 중개 파트너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중개사분들을 위해서 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드리고 또 고객분들도 나는 내가 만약에 해외부동산 하고 싶어. 지금 어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나는 내가 뭔가 경매로 내가 조금 좀 돈을 좀 벌고 싶어. 뭔가 내 집 마련 해보고 싶어. 지금 내가 어디를 찾아가서 이렇게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리츠고 중개 파트너스에 가면 이걸 다 해줘. 그럼 나는 거기에 가서 거기 지금 중개사분하고 얘기해서 도움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전세 데이터로 하면 전세 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로 다 보여주니까 지금 여기가 전세가가 얼마고 전세 매물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다 보여주니까 여기 빌라 가격이 지금 3억인데 전세가가 옆에가 다 막 다 2억 8천이 그렇죠. 위험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는 항상 데이터로 하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역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입주 물량이 많고 이러니까 좀 전세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풀 전세로 살지 마시고 반전세나 이런 걸로 하세요 라고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네.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모든 영역에 이런 부동산이 다 데이터화 지금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가 가능해져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도 네. 진짜 이게 리치고 하나로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뭐 네. 이렇게 오늘 이제 경매가 올라갔는데 네. 막 아유 대표님 너무 좋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감이나 이렇게 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시간도 많이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리치고가 이제 100점 만점 이런 거는 아직은 그럼요 아직은 아니죠. 그래도 되게 딱 깔끔하게 서머리를 해서 네.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 게 하나는 그래도 메인은 이제 내 지역에서의 그거일 텐데 네. 고객분들한테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은 좀 전세로 싸게 사시고 뭐 2년 뒤에 매매를 노려 이런 얘기가 사실 데이터에 근거해 주는 부동산이면 제가 고객이면 그쪽에서 살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공부가 되고 뭐 어떤 앱에서 좀 도움을 받는다면 아 지금 동탄 내가 있는 지역은 좀 안 좋은데 네. 요즘 평택이 좀 잘 된다. 네. 근데 데이터 봤더니 평택이 요 아파트가 좀 이분이 보통 동탄이나 평택이 약간 비슷한 권역으로 네. 찾는 분도 있으시니까 그럼요. 그쪽에 중개사님으로 연계해서 이제 네 그냥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게 네. 좀 활용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완전 이런 올인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부동산 중개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맹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또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독점권을 드리면서 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야, 개인분들도 좋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네, 좋고 맞아요. 리치고 되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만약에 공인중개사분들 가운데서 네. 관심 있다 네. 파트너스 하고 싶다 하면 네. 어떻게 네. 하세요? 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댓글에다가 중개 파트너스 뭐 사업 설명 신청 이런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 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보통 이런 사업 모델들이 네. 이렇게 중개사님한테 막 많은 걸 줄 것처럼 얘기하고서 네. 막 월 가맹비 엄청 비싸게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기능 같은 거는 사실 알아서 배우라는 식으로 이런 게 사실 앞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올인원은 아니었지만 네. 조금 리치고는 다를까요? 리치고는 다르다라고 그래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한 20분 정도 아, 실제 해보신 분들이 중개사님 네, 지금 아니, 그리고 리치고의 시스템을 다 이제 아시니까 그리고 제가 뭐 토지 건물도 이제 출시가 될 거고
경매도 출시하다고 다 했는데 이미 실제로 다 출시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굉장히 큰 강점은 저희가 직원이 지금 50명이 좀 넘는데 70% 정도의 인원이 다 개발 사이드예요. 개발 직군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개발 능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중개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기반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예, 이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투명한 중개를 할 수 있고 영역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대표님 네. 하나 궁금했던 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구매력 지수에서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제일 쌌을 때는 한 200원절인데 네. 160까지도 갔었고 네. 지금은 한 330 정도인데 네. 이 이후에 그런 네. 건 없을까요? 그 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원자재값 아, 네.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아,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닌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저희 회사의 또 고객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리치고 앱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리치고 마스라고 해서 기업 그러니까 뭐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큰 건설사들이 쓰는 이제 이런 분석 시스템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해보면 아 정말로 지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가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이 건축비만 땅값 빼고요. 네. 건축비만 지금 평당 500에서 600. 지방이? 아, 지방이. 지방 건축. 네. 그다음에 수도권이 700에서 800. 근데 지금 더 올랐어요. 여기서 지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ESG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만 생각을 했는데 이 ESG 때문에 뭐냐면 단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더 친환경으로 해야 돼서 이게 또 다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 건설사 이제 담당분이 저한테 대표님 지금 이 아파트 건축비 올라가는 이제 시작이더라고.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구나. 지금 어떤 분들은 네. 원자재 가격 한창 네. 안 좋을 때에 비하면 이제 좀 하락이 돼서 안정되고 있으니까 이거 네. 핑계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네. 이제부터 올라가는 게 시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값도 문제지만 네. 정부가 지금 뭐 단열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ESG 지금도 뭐 오늘 날씨도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햇살이 뜨거우니까 살아보면서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떤 기후 문제가 심각하고 결국은 ESG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런 규격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으려면은 이게 또 다 또 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지금 아파트를 짓는 원 가격이 비싸지면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 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수요, 두 번째 공급. 수요 사이드와 공급 사이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자, 공급 사이드에서만 놓고 보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아파트를 짓는 원가 계속 아니 지방도 지금 건축비만 500, 600인데 땅값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요 사이드가 문제입니다. 아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게 기업들한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우리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작년, 재작년이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네, 한 달에 나가는 생활비, 정신과, 뭐, 교통비, 이게 완전 많이 지금, 그때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호주머니 사정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게 PIR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사이드만 생각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오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건축비 상승을 인한 이 가격을 누군가는 받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앞으로 정말 어려운 업종이 저는 건설회사들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호주머니가 그만큼 따라주면 좋은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고, 고물가가 당장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물가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즉,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저축하고 집 살 여력이 예전보다 많이 없는, 그만큼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란 말이에요. 근데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수요자는 비싼 거 못 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이제는 앞으로는 진행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급격한 신규 입주 물량의 감소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바로 또 부동산 상승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일단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지금 앞으로 줄어들 거다. 그래서 또 올라갈 거다. 네, 물론,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까지 입주 물량이 어때요? 한 10만 세대 정도밖에 안 됐죠.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던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았던 시기예요. 자, 그럼 입주 물량이 5년이나 가장 작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은 2011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아가야죠. 그렇죠. 상승으로 가야죠. 네. 근데 2011년부터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더 떨어졌잖아요. 11년 떨어졌고요. 12년 떨어졌고, 13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미약한 반등. 예. 네. 자, 그리고 보통은 뭔가 이렇게 한번 큰 하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을 진행을 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줄어든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질적으로 가격이 싸야 돼요. 내 소득 대비나 주택 어떤 구입 부담 지수가 높지 않고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등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이렇게 작은 기간이 누적이 되면 이게 힘이 제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도 보시죠. 우리가 수도권입니다. 24년 입주 물량 어때요? 많아요. 엄청 많아. 평균 그 네. 선에 거의 부합하는 것 같아요. 네, 2009년만큼 많잖아요. 네. 그 다음 내년도 어때요? 내년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네, 조금 작긴 하지만. 그 다음 26년은, 그러니까 24년은 평균 정도 되고요. 내년은. 그 다음 25년은 10만 채 조금 넘는 정도 수준. 네, 좀 부족한 수준. 근데 26년이 문제인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이주미 철거까지 넣었는데, 아마 이주미 철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제가 좀 더 기간을 늘려볼게요. 자, 제가. 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안 되거나. 그럼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지금 줄어들어요. 네. 예, 입주 물량이. 그리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요 차트에서 보이는 정도만큼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1년 이게 확 줄어드는 게 25, 26, 27년은 돼야 뭐가 되는 거예요? 2013년과 똑같아지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가 이거는 이제 대략 한 7, 8월 달 지나면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뭐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반기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나왔다. 그러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훅 떨어질 거예요. 또 20, 30% 쭉 빠질 겁니다. 자, 그러면 거품이 상당 부분 제거됩니다. 근데 입주 물량까지 없다? 그러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버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단기 반등은 최대한 1년, 그럼 내년 초 정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2011년처럼 다시 또 떨어질 거예요. 11, 12, 13년처럼 완만하게, 급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이 몇 년간 지속이 될 겁니다. 2년, 3년 동안. 그리고 거품이 이제 빠지고 나서야 다시 뭐 26년이 됐건 27년 정도가 됐건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는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제한이 될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26년부터는 분명히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뭐 입주 물량 당장 뭐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 서울만 놓고 보면 어때요? 진짜 작죠. 계속 부족하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은 절대 특정 지역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은 경기도 수도권을 다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수도권 다 보면 절대로 당장 그렇게 역사적으로 작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와 너무 작아서 이거 뭐 폭등하는 거 아니냐? 예, 물론 폭등이 올 수도 있지만 당장 폭등은 쉽지 않다. 만약 경기 급락이 온다, 그래도 폭등은 바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건설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들의 후주머니 사정 못 받쳐주고 그래서 신축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기회가 온다라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사세요. 왜? 앞으로 생각보다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건설사들이 새 아파트 짓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에 그 모 건설사의 지금 그 순살 치킨 얘기도 지금 나오면서 네네. 이제 부실 공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사 입장에 다 원가 상승에 이제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랑 연관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도덕적 해이, 뭐,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뭐 이런 거. 예, 아마 그런 문제랑 연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사고까지 터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죠. 네. 더 면밀하게, 뭐, 감리도 하고 다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건설사 입장에서 그건 또 뭐예요? 이게 또 다 부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물가와 그 다음에 ESG,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한 26년부터는 정말로 많이 급감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거품만 충분히 빠진다라면 또다시 어떤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아까 그 벤처타운. 네. 계속 좀 그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니까, 아까 그 비교해 주신 게, 봉천역 앞에 있는 최근, 그래도 네. 신축 4년 된 거. 네. 얘는 이제 신림에서 좀 입지가 좀 떨어지지만, 네. 이제 4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네. 3, 4년에 들어갈 수 있는, 네. 여기가 근데 10억이잖아요. 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값을 좀 네. 적용해서 보면, 네. 나름 타당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네, 뭐, 그렇게 완전 나쁜 선택은 아닌데, 네. 뭐, 이게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기에는, 뭐 솔직히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아까 경매로 나온 거 그거를 9억대 받는 게 훨씬 낫죠. 그것도 신축이니까. 네. 그러니까 4년차밖에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건설사들도 네. 아 여기가 입지가 조금 더 낮은 쪽이니까 네. 저기가 뭐 한 10억 하니까 우리는 한 8억 5천 그치. 정도가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ESG나 원자재가 때문에 몰랐어. 선택의 수가 없는 거군요, 지금 거기서. 네, 맞아요. 그럼 요즘 조금 분위기 좋을 때 어떻게든 그냥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지금 시공사 편을 든다고 하면, 네. 막 그, 지금 보면 막 둔촌주공이나 막 원벨이나 네. 막 이런 데도 네. 네. 다 들어갔는데 올려달라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건축가. 네. 근데 그게 이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계약 다 해놓고, 네. 그것대로 해야지 무슨 네. 말 하는 거냐, 그런데 맞아요. 시공사들은, 이제 계약서 들이밀면서 이제 네. 안 한다, 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막 간다고 하고 막 하잖아요. 네. 이게 어느 쪽 편을 막 일방적으로 들 수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소와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이런 원자재가 급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너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네. 예, 만약에 이득이 있다라면 이득도 어느 정도 나누는 게 맞는 거고 어느 정도 손해가 있다라면 이것도 적절하게 같이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사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의 거부 반응이 당연히 왜냐하면 다를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1억 2억 더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돼요. 그게 안 되면은 또 건설사에서도 굉장히 극단적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자기의 생사가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일단 뭐 원빌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정부에서 적당히 좀 잘 조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대표님, 건설 어떤 시공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최근에 네.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검단에 네. LH에서 설계를 하고 네. GS 건설에서 시공한 네. 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해서 충격을 쳤지 않습니까? 네. 요게 좀 어떤 최종 결론이 좀 나왔나요, 대표님? 아니요, 최종 결론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네. 지금 뭐 처벌 수위를 뭐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아마 윤곽이 나와서 발표를 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원인가... 건설사에서 일단은 다시 짓겠다, 다시 짓겠다, 다시 지어주겠다. 와,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건가요? 그렇죠,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와, 그 전체 단지를 네. 그걸 어떻게? 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또 들어가는 게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4천억 원 이상이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야.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건설사의 주가가 지금 최근에만도 몇십 프로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참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또 거기 또 거기 입주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언제 이렇게 딱 입주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맞아요. 거기다 지어놨는데 지금 또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또 배상 피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게 한 4천억 넘는 규모인 거거든요. 아, 대표님, 그럼 이게 사실 네. 인터넷에서도 저도 글을 몇 번 봤는데, 네. 당신이 믿지를 않았어요. 네. 아, 요즘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탄다. 네. 공사 현장에서 막 철근,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옛날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철근이 네. 뭐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막 70%가 덜 들어갔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렇죠. 70%가 빠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에서도 잘못 그러니까 LH에서 설계에서도 잘못해서 철근을 넣어야 될 때 안 넣고 네. 감리 단체도 그거를 못 걸렸고 네. 이제 건설사 시공사도 심지어 그 설계가 빠진 거에서 자기들이 또 빼먹은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아니 다른 아파트들도 네. 좀 그런 부실 시공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정도의 있을까요?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아마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건설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 최근 몇 년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정확하게 이게 딱 100%면은 뭐 한 10, 20 정도 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좀 이렇게 네. 한번 정리해 주셔가지고 무주택자분들 네.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2020년이나 21년 같은 상황이 다시 또 오는 거 아니냐. 막 왜냐면 잘 모르시니까 또 이 얘기 들으면 이해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2020년과 21년은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그런 엄청난 폭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리를 초저금리를 낮추고 그죠? 유동성마저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불안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소득 대비나 주택 구매력 지수 대비해서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만, 예, 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예, 한번 믿어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옵니다. 예, 빠르면 1년 안에 올 수도 있고요. 길어도 3, 4년 안에 오니까, 그때 편안하게,
내 집 마련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10년에 한번 내가 좀 공부를 해서 나는 기회를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회는 이제는 경매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했을 때 그 파괴력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또 경매 공부 하시는 거 또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너무 귀중한 부동산 인사이트 나눠주시고 또 구체적인 툴 업그레이드 하신 것들 체크리스트 경매와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건물 토지까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분들 파트너스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실제 눌러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